리모컨 도어 잠금 버튼 짧게 한번 누르고 홀드 버튼 길게 누르고 시동 걸리고 앞으로 빼고 길게 누르면 차가 움직입니다. 빨리빨리 움직여라. 앞으로 나오시오. 나는 가야 됩니다. 스톱.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여기는 유성구 신동에 위치한 아트원 신사옥 보고 있고요. 오늘은 신사옥이 중요한 것이 아닌 4세대 신형 카니발 2021년형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이 중요한 것이 아닌 2022년형 신형 카니발이 이렇게 아트원에 입고돼서 하이루프 작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하이루프 작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렇게 2022년형 자세히 살펴보고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도 최초로 시연을 해볼 건데요.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형 기아 신형 로고로 바뀐 거, 그리고 측면 쪽에는 특별한 디자인 변화 없고 휠 쪽에는 기아 신형 로고로 이렇게 마크가 바뀐 거, 그리고 전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전면 쪽은 역시나 이렇게 신형 로고, 기아 신형 로고 바뀐 거 이외에는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형 바뀐 기능들 한번 실제로 시연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주차 보조 시스템, 시동을 어떻게 걸고 차를 앞으로 어떻게 빼고 뒤로 어떻게 넣는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최초 시연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탈 수가 없다. 즉 옆에 차량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 할 경우에 유용해 써먹는 방법 실제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모컨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들이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요. 우선 짧게 도어 잠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시동이 켜집니다.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차를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전진 버튼이 있습니다. 후진 버튼과 전진 버튼인데 전진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잠시 후 차가 서서히 앞으로 움직입니다. 자, 나와라. 자, 차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인 상태에서 버튼을 놓으면은 바로 정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을 열고 바로 승차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차하는 버튼,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나는 후진으로 넣어야 되는데 역시 시동을 끌려면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시동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 역시나 이 상태에서 시동을 다시 켜야 되겠죠. 시동을 다시 켜려면 잠금 버튼을 짧게 누른 다음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시동이 다시 걸리게 되죠. 주차, 역시 마찬가지로 후진 버튼을 계속 눌러주면은 누르고 있는 동안 차가 뒤로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때 핸들은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을 해줘야 되고요. 주차되고 있습니다. 주차가 완벽하게 되었다 하면은 버튼을 역시 놓으면은 차는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됩니다. 자, 최초로 아마 시연을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시동을 끌 경우에는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자, 이제는 주차를 완료했으니 볼일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역으로 해도 역시 도어 잠금 버튼을 짧게 누르고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시동, 그리고 전진 버튼을 누르면 다시 차를 빼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시연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이렇게 신형 2022년형 카니발 주차 보조 시스템 시연을 해봤고요.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생산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멋진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을 제작한다는 사실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모두 아트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왕 영상 촬영한 김에 본 차량도 한번 열어서 실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에 이렇게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기아에서는 하이리무진 주문 시 오로지 코튼 베이지 실내 내장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 원하는 컬러 모두 선택을 해서 하이루프 제작 가능하다는 것 설명드립니다. 자, 본 차량 2022년식은 더 추가된 것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실내를 건조시키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특별히 기능적인 것은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이 외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2022년형을 기다려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차량도 역시 하이루프 제작을 할 건데요. 현재 여름 휴가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 휴가 후에는 2022년형 차량들이 아트원으로 많이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특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관한 출고 영상도 계속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더불어 무더운 여름 더위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주말 토요일에 아트원 신사옥에서 영상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